정말 많은 팬들이 오셨어요. 네, 뭐 주말 경기가 큰 거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지포 앞에는 최태욱이 막아주고 있고 또 나온 공 다시 오른쪽 네. 옥사이드 아닙니다. 박진포 자 살려냈고요. 오른발로 올라갑니다. 대슛 들어갔어. 선지골이며 김동섭. 우와 김동섭 어마어마 코니가 끊어냅니다. 자, 전남의 공격 중앙입니다. 윤빛가람 선수가 저렇게 둘차간 됐을 때 저걸 수비해줘야 되거든요. 자 치고 들어야 돼요. 박지포 중앙쪽에 내쳤어. 홍철의 발슛 박지포입니다. 홍철의 동점골 박지포. 아 박지포 홍철의 내네요. 3 ويحكم في الدوري الإيراني منذ 2000 الدوري الإيراني المحترف شوف محاولة بالنسبة لفريق الأوزباكي يجد صعوبة والكرة تبعد ولو أن ربما المدرب ميريالول أحسن هناك هذا المدرب المعروف شينتي وهذه التسديدة من اللاعب رقم 13 بينما مدرب الفريق الأوزباكي غني عن التعريف وهو ميريالول كوزيموف اللاعب الرائع قبل أن يصبح مدرب كان الفريق الذي احتل المركز الأول في مجموعته المجموعة السابعة بينما فريق بونيوتكور الأوزباكي المركز الثاني في المجموعة الخامسة إذن لقاء كرة لمصلحة سيونغنام عن طريق اللاعب رقم 6 جين بو بارك كرة في اتجاه سانغون هان معناها 8 مباريات أي الدور الثمن النهائي بعدها يأتي الدور ربع نهائي والنصف بالإضافة إلى حذار كذلك من بدأ التطور في كوريا الشمالية كذلك يعني شاهدنا المنتخب كيف تطور هو الآخر إلى جانب بطبيعة الحال المنتخبات العالمية يعني التعريف درب كذلك في 2009-2010 درب بونيوتكور من مواليد 46 لويس فيليب سكولاري بينما زيكو من مواليد 53 خروج الحارس ينطلق من جديد ويحاول الفريق الكوري الجنوبي يحاول اصحاب المركز الاول في كل مجموعه استقبل اصحاب المركز الثاني لكن شاهد كيف كانت هنا النتائج بطبيعة الحال شوف المحاولة والتغيير والكرة لمصلحة الكوري الجنوبي عن طريق اللاعب 11 على كل في تشامبيونز ليج أدار عدة مباريات انطلاقة بالنسبة لكوريا الجنوبية انطلاقة من هناك على الجهة اليمنى سريعة هذه الكرة عن طريق اللاعب رقم 6 من اللاعبين الممتازين جين بو بارك كرة مرفوعة ومن هناك للركنية شو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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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الكرة لم تخرج 자, 그러나 성남 선수들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롱킥을 지금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 주고 들어갑니다. 직접 들어가죠. 권순영. 자, 앞쪽에. 아, 조금 길었어요. 자의를 한번 노려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공격의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권순영이 중앙 쪽으로. 마다스치. 그렇죠. 자, 쭉 찔러줬죠. 자의를 터치가 좋지 않았어요. 안고 공을 따내옵니다. 마다스치가 허재원에게 앞쪽으로 찔러주죠. 자일 파울이에요. 박진포와 자일의 맞대결. 박진포 선수의 파울이죠. 현재 부상 상태는 최악입니다. 자 왼쪽이죠. 허재원입니다. 자일 쪽으로 다시 한번 박진포와 자일의 맞대결. 자일 자 치고 들어왔는데 쭉쭉 들어갑니다. 왼쪽 측면에서 골대받았습니다. 골대받고 나오네요. 자 요반치치의 부상 그리고 에벨징노의 부상 그래서 사실 공격을 하게 만드는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그런 전술을 힘지대응을 하시면 또 그렇지 않죠. 네.
평정인데 좋지가 않았어요. 네. 지금 그, 최하위는 아니지만 15위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네. 자, 앞쪽으로 잠깐 뛰고 쳤죠? 네. 박진포가 걷어냅니다. 수비가 사전에 커버를 하네요. 네. 자, 길게 쳐내죠? 자일 쪽인데요. 자일 쪽이죠? 임종훈 헤딩. 자, 허재훈이 떨고 나왔습니다. 박진포 뒤쪽으로. 네, 노란색 유니폼은 성남이랍니다. 자, 마다스치. 자, 왼쪽 측면으로 나갑니다. 이선훈. 자, 그 세이 맞습니다. 살 맞죠? 잘 막히네요. 잘 맞는데요. 역습입니다. 자, 측면. 자, 1. 자, 박진포가 질질 있게 끊어냈습니다. 네. 자, 휘슬이 울렸습니다.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왼쪽에 노란색 유니폼이 성남이라고요. 이쪽에 하얀색 유니폼이 네. 원정팀 제주 유나이티드입니다. 네. 자, 제주가 미드필드에서 약간 압박을 가하죠? 네. 자, 오른쪽 임종훈입니다. 자, 이렇게 왼쪽으로 가다 지금 막히니까 지금 오른쪽으로 전환하죠? 네. 공간이 상당히 많이 스페이스가 열립니다. 자, 앞쪽 특질로 줘봤는데요. 자, 제주가 공 따냈죠? 자, 헤딩으로 떨궈 놓고. 자, 사샤의 헤딩. 확실히 임종훈이 높이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돌아서지 못합니다. 한상훈. 자, 윤빛가람이죠. 자, 열리죠. 박진포입니다. 오른쪽에 이현우 있고요. 중앙에 한상훈. 윤빛가람도 있습니다. 한상훈 쪽. 자, 왼쪽에 홍철이죠. 핸드볼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어요. 윤빛가람. 기습 공격을 시도하다가 지금 제주가 뺏겼어요. 네. 자, 빠르게 나가야 되겠죠? 박진포가 공격가담합니다. 박진포. 이현우에게. 두 선수가 에워싸고 있는데요. 아, 지금도 볼 컨트롤. 후반을 네. 돌리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상훈 중앙으로. 자, 오른쪽에 박진포 쪽. 그렇죠. 공격받았습니다. 자, 잘 봤는데요. 자, 박진포. 박진포. 반대편에 세빈 선수가 있습니다. 네, 이현우 있고요. 한상훈 쳐야죠. 자, 홍철 쪽인데요. 홍철 쪽. 홍철. 컨트롤이 좋지 않아. 어 ا ع الفرصه تماما لكن تمريره نموذجيه من ديكو هجمه مرتده لصالح فريق نادي حاولات امريه الكره على طول من اجاموتي تعمل عرضيه خطيره وتادولياتي 슈퍼 그 자리를 몇번 나가면서 공격에 나가는 것. 자, 이런 패스 좋죠. 예, 박진포 네. 한 번에 연결됩니다. 박진포 성남의 공격. 박진포 뒤로 대준 볼 다시 흘려줍니다. 박진포. 박진포 크로스 헤딩. 드디어 한상훈이 성남에 오세했고 이 나올 필요가 없죠. 자, 미드로잉 샷에도 가냈습니다. 네. 자, 오른쪽으로. 자, 앞으로 뛰는 이현우 슛! 요만치치! 요만치치 극적으로 동점을. 두 골 만들면 깨지는 거니까. 근데 개막전에 두 골 이렇게 전반전에만 거둬 몰아칠지는 뭐 쉽게 예상 못했거든요. 네. 그 수치가 오늘 경기가 끝났을 때 117골 그대로일지 아니면 그 이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진포. 자, 날카롭게 넘겨줍니다. 와! 골입니다. 멋진 골 들어갑니다. 에벨톤. 아, 에벨톤 선수네요. 네. 네, 김태형 선수가 아무 이상 없이 일어났는데 아직 충격은 조금 가시지 않는 듯. 나 왼쪽으로 골 뽑았습니다. 전방의 공격입니다. 왼쪽 코너까지 치고 들어오는데요. 네, 박세척 체크 벤츠고 문제에서 골을 터뜨렸거든요. 네. 지난 경기란 말이에요. 제주 경기. 네. 그러니까 두 선수 제가 이제 시너지 효과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왼쪽에 전북 오른쪽에 성남 위치합니다. 이제 그 수비벽을 어떻게 탄탄히 가져가느냐 성남의 고민이 될 테고. 그리고 지금 강한 슈팅보다는 왼발 인프런트로 회전을 거는 깎아차는 그런 슈팅을 시도했던 거거든요. 네. 다시 좋아해서 왼쪽 조밀면에서는 점핑 골처리. 정성훈 쪽이 상당히 매서워요. 그렇죠. 그만큼 제 수비가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느껴지거든요. 네. 자, 왼쪽에서 꺼져냅니다. 볼을 벗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경기 초반에 상당히 출발이 좋았습니다만 성남이 상당히 저항이 강해져요. 네. 아, 높이 올렸습니다. 볼 떨어졌고 왼발 슛! 잘 때렸는데요. 네, 크로스. 아, 좋았거든요.
박원재 선수가 잘 또 들어왔고요. 그렇죠. 박원재 선수는 깊숙이 들어와서 골까지 터뜨리는 그런 또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거든요. 네. 경기 초반에 일단 전북이 했는데요. 안쪽 골로 들어옵니다. 대리역까지. 네, 수비수가 읽었습니다. 예. 골을 치는 것을 알고 미리 몸을 돌려서 몸싸움을 했기 때문에 뛰고 말았던 거죠. 네. 지금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선수들의 표정을 좀 잡아내는 스케치되는 이 카메라의 모습 상당히 재밌거든요. 그렇죠. 선수들의 어떤 역동적인 모습, 또 침울한 모습 말이죠. 네. 자, 오버리핑에 들어가는 때리는 것 같아요. 들어갑니다. 살짝 더 밀어넣고 원타지 패스로. 네, 먼저 떨궈준 볼. 네, 다시 흘러넣은 볼 왼발 슈팅. 카메라는 심판 부심까지 그 합한 눈보다 더 많은 그리고 또 줌 렌즈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찍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네. 다시 아래쪽으로 연결. 이렇게 볼 떨어졌는데요. 헤딩 볼 처리합니다. 아, 좋아해서 볼 가로챘고요. 자, 오른쪽 파고들합니다. 중앙으로 몰려 있는데요. 살며시 내주고, 네, 오른쪽. 왼쪽에서 짧게 연결 시도합니다. 엘징여가 짧게 원터치 패스로 시도를 했는데요. 네, 김성환이 연결 오른쪽. 네, 측면으로 열었습니다. 남한 골로 나옵니다. 김성환 선수. 네, 아주 강력한 슈팅을 때려봤는데요. 다시 오른쪽으로 계속되는 성남의 공격. 네, 크로스 올라옵니다. 네, 헤딩볼! 네, 문전에서 골키퍼 나옵니다. 뒷공간에 전성찬. 짧게 갔습니다. 했는데요. 조동권! 조동권! 네, 수비 라인 걸렸고, 전성찬. 다시 오른쪽 침해체 슛!